서점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초대하지 못했지만 공연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연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 북 콘서트 프로그램에 하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북콘서트를 보러 일찍 왔는데 그 오늘 프로그램이 어떤 저희 공연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될까 제가 모르는 작가분이니까 예, 제가 책을 뭐 읽어보겠지만 예, 뭐 물론 저희 음악을 모르시겠죠 또 이 작가분들도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뭐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봤는데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가셨죠? 네. 본인 것만 하고 가셨죠? 나는 일찍 왔는데. 그래서 다 북콘서트 보신 거죠? 여기 안 보신 분도 계신가? 그 뭐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저희는 저희 팀의 이름을 마드모아젤 S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어로 마드모아젤, 레이디, 숙녀라는 뜻인데 뭐 이분은 작가시지만 저희는 음악 연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팀 이름 다 남잔데 맞아야 된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근데 저희 욕은 잘 안 하고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옛날에 많이 했고.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요즘에는. 예. 그래서 첫 곡 프랑스의 집시 음악을 연주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 음악 두 곡을, 영화 음악 두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 영화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66년도의 프랑스 영화인데요. 남과 여라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두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 여기 뭐 영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 있으시니까 최근에 올 여름에 이 남과 여 오래된 영화죠. 54년이 지났는데 후속편이 나왔어요.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 감독, 남배우, 여자배우, 음악감독까지 모두 같이 참여를 해서 나이가 90이 넘었겠죠. 5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던져주면서 젊었을 때 많이 아름답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봤던 영화입니다. 남과여 영화 주제곡 두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연주한 곡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무 아름다운 장면에 아름다운 곡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까 그 개그맨 개그 프로에서 뭐 개그의 소재로 사용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노래는 웃긴 노래다 이런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 프로를 안 봐서 웃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인데 자꾸 이상한 장면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이 아름다운 기억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희화되고 하는 게 웃기려고 뭐 열심히 하신 거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심하게 생각하는데 작곡 아니요 저 개인이 아니고 작곡자와 이 영화의 그 제작자들에게는 테러인 것 같아요. 테러 이 허락 없이 네 아무튼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시겠지만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 마드모아젤스의 팀인데 오늘 두 명이 못 오시고 오늘 두 명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우리 꼬마 작가가 그래서 너무 똑같아요. 요거 방송에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두 분은 또 금방 그려주셨어요. 너무 비슷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네 명이지만 한 분이 더 계시죠. 보컬리스트 최용민님 잠시 후에 오시면서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 가을이면 생각나는 곡 한 곡 연주하면서 보컬리스트 최영민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들 떠나버린 그 수많은 외로운 밤들을 낙엽 속에 묻어두리라.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My darling.
suddenly start to Red Roses for a Blue Lady라는 노래 되겠습니다.
of silicone. The other day, I hope this pretty flower shakes a boom somewher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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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roses, blue ladies, send them to the sweetest girl in town. And if they do the trick, I'll hurry back to be your best of all dear. Oh, best of all dear. Oh, best of all dear for a wedding gown. 제목이 낭만적인 것만큼 노래 내용도 좀 낭만적입니다. 이게 좀 다퉜나봐요, 연인들끼리. 요즘에는 그죠. 이렇게 꽃 주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화이한테? 가방 주면 좋아하십니다. 꽃 주면 좋은 겁니다. 아, 그저 낭만적인 그런 노래인데 경쾌하게 옛날 그 스윙풍으로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사랑 얘기인데 조금 굉장히 애절한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한 곡입니다. So in Love이라는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so in love, so in love with you, my love. Am I? 빼놓으셨던 재즈 음악가 콜 포터의 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따뜻한 곡입니다. 눈이 오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영화의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 나왔던 A Wink and a Smile이라는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Just skipping time, the hanging around and slicky times forever. Back rows empty for miles.
can of country and cut it to fit. But when I saw you, I knew we'd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Leave your old jalopy by the railroad track. We'll get a hit of a nitty poppy to see the Pontiac. Well, you can win of a dream and cut it to fit. But when I saw you, I knew we got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2000년도 넘어가서까지도 주로 재즈 음악을 들으는 분들은 소위 그 매니아라는 분들, 재즈 매니아라는 분들이 재즈 음악을 들어왔어요. 재즈 클럽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분위기 좋은 뭐 레스토랑,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느낌 있는 뭐 커피숍, 뭐 바, 뭐 와인바 이런 데서 재즈 음악을 합니다. 자기네들 그 개성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팀을 초이스해서 이렇게 연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객석이 그 매니아 분들이 아니라 연인분들, 또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객석을 많이 채워요. 서점에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특히 서점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은 많이 읽진 않는데 많이 읽어야겠다 하고서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연주자들을 또 개성 있는 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팀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 분위기에 맞게 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목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Here comes the big parade. 네, 빅 파레이드가 시작된 우리 그 오래된 서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Here comes the big parade.
aside, step aside. Bruce gonna take a ride. Better stand behind the barricade. He comes. So make way. That's what the captain say. Now still trust and a plan on me. Here comes the big parade. Throw me something, mister. I wanna dance with your sister. Brass band marching by. Throw me loads to the sky. And there goes, where they go. Second levels and the rainbow. I'm feeling even better than the day I was late. New Orleans 스타일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저희 마드모아젤 S의 음반에 담긴 곡을 네,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고 또 연주곡이 몇 곡 더 있습니다. By Me A Beast Sheen 내겐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인데 뭐 어떤 분들은 오 내 사랑 그대여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By Me A Beast Sheen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Cause I'm long and I'm lonesome. Until I first met you, I was lonesome. And when you came inside, dear, my heart grew light. And this whole world seemed new to me. You really swell, I must admit you. These are expressions that really fit you. And so I rack my brain, hoping to explain all the things that you do to me.
결과에서 태양님 되십니다. 라는 곡이고 두 번째 두 곡을 연주해드릴 예정인데 사랑의 찬가라는 곡을 잘 아시죠? 다 노래로 알고 계신데 오늘 연주곡으로 들려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뭐 연주에는 뭐 같은 곡이지만 보컬이 빠지고 가사가 빠지니까 가사 전달을 미리 해드리면은 연주가 더 감상하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몬듀는 불어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잘 읽은 모르겠지만 하시는 것 같아 웃으셨어요 정말 조금 했는데 까먹었다 이런 건가 그래서 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이제 대표가 너무 안타깝게 본인이 자책할 만큼 내가 만나자고 막 때를 써서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오 하나님 그분을 저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없나 이렇게 막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1년만 그분을 다시 돌려줄 수 없냐고 막 부탁을 하거든요 가사에서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1년 괜찮아요 한 달만 또 아니에요 하루만 뭐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랑의 찬가는 뭐 다 아시죠? 가사의 내용 한글로 번안된 곡도 있고 해서 두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도 에디트 피아프, 에디트 피아프의 곡으로 연주해 드리고 오늘 연주 마치겠습니다. 짧은 공연이었지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대상이 빨리 오면은 또 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모아즈. 연주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타의 김현동 씨, 기타 베이스의 홍인기 씨, 기타장의 김정규 씨, 기타장의 정태원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이끌어주셔가지고 여기 한 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컬리스트 최용민님.
앵콜을 해주고 고맙습니다. 앵콜곡은 어제 마드모아젤 S의 그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만의 또 편곡으로 비지스가 불렀던 How Deep Is Your Love이라는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받아가시고 설문지도 꼭 부탁드리고요. 관계자분과 저희 촬영 감독님께도 힘찬 박수 한번 유튜브에 오늘 생중계됐는데 되게 저희 오래된 서점 같지 않게 되게 아름답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서점 이 중고 피아노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